빠른 판단으로 탈출입니다. 자, 어제 태국 방콕의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예. 최소 2명이 숨지고 14살 소년이 용의자로 체포가 됐는데 사고 직후에 현장에서 탈출한 한국인 BJ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 방콕의 한 쇼핑몰입니다. 아, 지금 커피를 마시는 차가 갑자기 달리는 모습이죠. 네, 지금 뭐 총소리를 듣고 지금 막 와이 왜라를 외치면서 지금 달리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대피를 했는데 수백 명이 대피를 했다라고 하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정신없이 쇼핑몰을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잡혔습니다. 예. 자,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온 뒤에 이제 조금 안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상황. 지금 이제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군요. 버스 네. 같은 게 보이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여성분이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방송 네.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를 켜고 커피를 마시는 순간 총소리가 들렸나 보잖아요. 그렇죠. 아하. 와, 차 한 잔 여유 있게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건데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대피를 해서 천만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주변 분들도 지금 굉장히 달리느라 좀 정신이 없는, 공황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쇼핑몰에서는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졌거든요. 아. 사고는 어제 오후에 발생을 했는데 수백 명이 여러 발의 총소리를 듣고 대피하거나 또 건물 안에서 피신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현재 관광객 인터뷰 들어보시죠. We see all the people run. We don't understand why it happened. And so we go after them. And after that, we hear a shot, very shot, like six, seven shots. 네, 지금 7번 정도의 총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총격이 발생한 시안파라고는 유명 브랜드와 수족관, 영화관, 식당가 등이 있는 복합 쇼핑몰로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총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망자는 중국인과 미얀마인 여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와, 너무... 앞으로 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용의자가 아까 14살 소년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네.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네, 용의자는 14살 소년으로 사건 발생 약 1시간이 못 돼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용의자는 모자와 안경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체포가 됐고 권총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학교의 학생으로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기를 구한 경위에 대해서도 용의자의 진술이 정확치 않아서 아직 조사 중이라고 수사당국은 밝혔고요. 예. 세타 타유신 태국 총리는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를 했고 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총기 사고라는 게 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네. 대피요령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뭐 계속해서 대피하는 모습도 앞서 영상 우리가 봤었죠. 아, 지금 이제 자, 이 모습이죠. 자, 총소리를 듣고 지금 정신없이 뛰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 뭐 지금 봐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예, 예. 정부가 배포한 해외 안전관리 요령에 따르면 탈출로가 확보된 경우에 총성이 들린 반대 방향으로 벽면을 따라서 대피를 해야 하고요. 탈출로가 없으면 최대한 테러범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숨은 뒤에 문을 잠근 상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이분은 다행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물 바깥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앞서 총격 발생했던 그 영상들이 속속 온라인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총격범은 잡혔고 지금까지는 두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네. 기자가 말한 것처럼 총격이 발생하면 우선은 총성이 들린 반대 방향으로 피해야 한다. 또 최대한 테러범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면 좋겠고 이게 이제는 또 워낙 뭐 해외 곳곳으로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